단판 출발합니다. 버튼 누르지 마. 상자 설치를 안 해놨었어. 이번엔 살짝 조작. 아 조졌다. 아 뭐야? 오 됐다. 상자 설치 안 됐나 이번에도? 됐을 텐데 이번엔. 아 됐다. 벌써 싸우지 마세요. 지금 싸움 걸렸으면 나가주세요. 나갈 때 다음 판은 일반 맵하자. 이게 다 낙사로 다 죽는다 사람들이. 어. 50분의 배틀 시작입니다. 지금 싸우지 마세요. 사람들이 칼만 쥐어주면 미친 싸움광이 돼버려가지고 그 약간 힘들어. 내 꼬야. 오 이상한 사탕이다. 존맛. 와 제가 먹었어. 내 건데 이씨. 어머 나한테 10이 걸러온다. 8.3.0 버전입니다. 오씨 내 이상 사탕. 오씨 아직도 열받아. 진화만 빠르게 볼까? 쪼렙 잡아가지고. 물에 파동 써주고요. 두 대면 아, 한 대 죽일 수 있었는데 아쉽다. 자 뭘로 진화할지. 아니 그 많은 포켓몬 중에 개구마르를 랜덤 진화시켰더니 개구마르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전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 님들 랜덤 진화 안함? 메시봉이라고 하는 거니까 되는데? 잠시만 진짜 두 번 연속?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두 번 연속? 이회진? 아 개구마르가 진화해서 전출라가 됐어. 아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거 말인가? 말이 되겠지 뭐.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배틀 스타트 기습. 근데 파밍할 게 없어요. 저 이번 판은 망한 판이죠 흔히 말하는. 개망했어요. 와 그 많은 포켓몬 중에 개굴린자가 진화해서 아 개구마르가 진화해서 개구마르가 진화할 확률이 몇 퍼지 이게? 로또를 사올 걸 그랬나 내가? 그쵸 여러분들 로또 사는 게 더 맞았겠죠. 왜 로또를 안 샀자? 왜 안 샀냐 재민아? 어 왜 안 샀지 로또를? 진지하게 로또보다 높은 낮은 확률인데? 자 메르필 지나갑니다. 아 그러지 마라. 숨 막혀. 여러분들 저 숨 막혀요. 파밍도 안 됐어. 얘네 똥이나 뿌리자 죽어라. 어디 가서 똥이나 뿌리려나 죽어라. 물의 파동 가능할지도? 아 일렉트리 이걸 잡아먹고 큰다? 여기 있는 시청자분을 잡아먹고 큰다? 아모른 즉다? 진짜 아모른 즉다? 여기에서 사람 한 명을 맛있게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맛있게? 레벨 한 번에 30업이나 있다고? 이거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좋아. 오케이 벌레의 야단법석. 성격 안 아파요? 장고? 벌레의 야단법석. 그렇지? 어? 이걸 잡아먹고 큰다? 진짜 잡아먹고 큰다? 어? 점점 강해지고 있죠 전툴라? 미쳤어요. 뭐해 왜 때려? 나가! 뭐지? 왜 잘 되지? 아 근데 파밍이 안 됐어. 사심을 담아서 상자 생성 200개만 더 하겠습니다. 오 뭐야 갑자기. 파밍도 하시고요. 200개 맞냐?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 2000개로 했니 혹시? 아닌데? 오 여러분들 희망이 살짝 보여요. 전투라 존나 세졌어. 관전 팬텀 60렙 잡을만하다. 전투라 회복. 일로와. 아 신발이 없어서 못 쫓아가. 신발이 없어. 이런 신발 욕한 거 아니에요 멜레비아. 넌 죽었다. 그렇지 모래파동. 그렇지. 오 이걸 살아? 거의 죽었네. 모래파동. 그렇지. 메시몽 방전. 그렇지. 엘레이드 모래파동. 그렇지. 멜레비아 방전. 88렘인데 더 밀 거야? 계속
왜 더 강해져서 왔어? 얘 먼저 내보낼 걸 그럼 이겼다. 얘 먼저 이겨냈으면 이겼을 텐데. 어, 한다. 와, 그래도 전투라로 이 정도면 많이 했다. 어, 전투라로 이 정도면 솔직히 많이 간 거죠. 캐노로드 잘못 고름. 오케이. 자, 톱 팬텀 마비 찌그러지고 갔거든요. 자, 캐노로 마비를 이용해서 잘 버티고 있고, 쉐도볼 효과가 없죠. 네, 노말 타입입니다. 아게파이런은 또 효과 있긴 맞죠. 어? 메일메탈 나왔어요. 어? 와, 피 저게 8이 남아. 와, 너무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진짜. 죽였으면 이분이 1등 가능성 있었어요. 와, 드라곤. 아, 와, 저걸 피를 8을 남겨서 못 죽여? 와, 너무 아쉽다. 와, 죽이기만 했어도 저분이 1등이었는데 아쉽게도 저분이 전판 1등이었거든요. 자, 팬텀 회복시켜주고 은원강이나 그런 것도 사용할 겁니다. 자, 이분은 이제 다시 파밍을 하고 있는데 포켓몬 세팅 좀 볼까요? 저분은 아무리 봐도 팬텀 원툴 같고, 이분은, 오, 이분도 포켓몬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가 한카리아스가 아닌 게 너무 아쉽다. 한카리아스였으면 굉장히 좋은 포켓몬 세팅이었을 텐데. 오, 바빠. 자, 배틀. 자, 뭐야, 바로 끝났어? 도망치면 안 돼요. 도망 탈락입니다. 도망치면 안 돼요. 규칙이에요. 뭐야? 아니, 뭐야 이게? 초라 고양이가 왜 두 마리야? 울비가 왜 이렇게 많이 풀렸어? 자, 뒤에서 또 다음 판은 기본 맵하면서 끝내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있나요? 시청자분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릴리오랑 초라고의 싸움. 초라고의가 100레벨이에요. 이거 어떻게 막냐? 우클릭 꾹 눌러보세요. 자, 릴리오 가지신 분 죽으셨으니까 탈락입니다. 어, 뿌리지 마세요. 뿌리지 마셈. 뿌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들고 나가셔야 돼요. 아이템은 계속으로 보급으로 보급되기 때문에 보급처럼 굳이 안 뿌리고 나가셔도 나중파민도 시청자의 목. 그래서 중앙 먹고 있는 사람 한두 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여기 막 숨어 있거나 없나? 어, 의외로 사람들이 쫄보가 아니에요. 레지 스틸과 레지 락은 사막에 있어도 그럴싸한데 생각해보니까 레지 아이스는 왜 사막에 있는가?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죠? 어, 왜 저걸 아무도 의심을 안 했지? 자, 메기오님과 지금 또 배틀이 걸렸는데 레지 에레키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레지 신전에 맞게 레지 에레키가 나왔는데 25레 바로 탈락. 컷? 밀로틱 나왔고요. 밀로틱 32렙. 이게 힘들죠. 꼴에 바로 컷. 자, 빨리 해주셔야 돼요. 이거 경박사하면 진짜 피눈물 나거든요. 상대가 이렇게 시간 뽑아가지고. 그래서 경기장이 줄어들 때는 이제 포켓몬 싸움 거는 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죽거든요. 심지어 나홍이 버팁니다. 이러면 경박사를 하지 않을까. 여기는 메기오님도 잘 싸워주고 계시고 포켓몬도 순조롭게 키우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약간 경박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다음 포켓몬은 뭐죠? 꼬리선 남아있네요. 자, 예, 빨리 올라가야 돼요. 이것도 안 올라가면 죽습니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아이고, 경박사 아쉽게도 탈락입니다. 위에서 좀 기다려. 아이, 그냥 나가.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뭐하는 거야. 자, 지금 1대1 상황인가. 아, 여기도 싸움이 지금 하고 있어요. 메타몽이 걸리면 최악이죠. 변신도 못 배웁니다. 어, 경박사 나요 지금. 오케이. 이번엔 살아남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 최소까지 줄어드는데 꽤 많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중에선 누가 범인이 될지. 아, 누가 범인이래. 누가 살아남을지. 자, 경박사 하셨고 또 위에서도 탈락자들이 열심히 뛰놀고 있는데 원래 나가야 되는 게 규칙인데 나오지 마셈. 지켜보고 있음. 철화고약 두 마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은왕공 먹이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싸움은. 지금 배틀장 최소 자기장까지 줄어드는 사람들 중에서 포켓몬 없는 사람 나가주세요. 벤입니다. 있고요. 나머지는 배틀 중이니까 뭐. 자, 70레벨 초라고야 마비까지 걸릴 거. 버프론 60레벨이 싸우고 있고요. 버프론이 좀 불리한 상황이죠. 10뿌리기 쓰는 것 같아요. 여기도 버프론이네. 아니 왜 구도가 똑같냐? 초라고야 버프론 뭐야, 밀어줬냐? 이런 경우도 좀 처음이거든요. 버프론 죽어서 파르셀 나왔고요. 파르셀 레벨은 33. 높은 편은 아니죠. 자, 이쪽은 초라고야 100레벨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마그카르고 81레벨 카운터거든요.
화요망사. 피가 안 다녀. 왜? 피가 왜 안 다녀? 아니 그래도 81렙인데. 오케이, 초라고야로 승리를 따내주셨고요. 초라고야 바로 회복해주시면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주세요. 아이아이 그분 끝이야, 그분 끝이야. 쇼맨십을 보여줬지만 날라온 칼빵. 어 근데 81렙 아르카르고가 아무리 화염방사를 썼다고 해도 피가 저 정도밖에 안 깎인다고? 그래도 상성일텐데? 자 여기도 상대 잡아먹고 초라고야 83렙 경험치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아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 바로 초라고야 미어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84렙 초라고야 마비까지 걸렸고 100렙 초라고야가 있는데 이들은 서로 시프리기. 오 역겨워요. 오 역겨워요. 니트로 차지 쓰는 초라고야. 오 세상에 초라고야가 니트로 차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돌아버렸죠. 흔히 말하는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딴따라딴딴딴따라딴딴. 자 초라고야 대 초라고야 싸움이 안 끝납니다. 합체 포켓몬은 안 나옵니다 아쉽기로. 자 확실히 84렙 초라고야 그래도 스탯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보이죠. 마비까지 걸려있고요. 회복력이 없는 것 같죠. 야 좀 끝내. 오 아 끝났나요? 누가 이기셨죠? 아 요분이 이기셨. 와 포켓몬도 프리저에. 와 잘 모아놨다. 자 그렇게 해서 파이어 우우님께서 두 번째 라운드 1등을 차지하면서 마무리.